2013년 나로 발사에 성공하고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1단 발사체는 러시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오늘 제49회 과학의 날에서도 달 탐사와 우주 개발이 강조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계 수준의 위성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나로호 발사 성공에 이어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달 탐사를 추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우주 개발 분야에서 우리는 후발주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도 로켓 개발 붐이 일어 세계적인 로켓 발사 시험장을 갖췄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신방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에 발행된 미국의 로켓 전문 저널입니다. 세계에 분포하는 미사일과 로켓 시험 발사장을 표시한 지도에 인천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구소련과 미국이 앞다퉈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1950년대 말, 우리도 인천에서 두 차례나 로켓 발사를 시도한 겁니다. 7월 27일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제조한 국산 로켓의 두 번째 발사 시험이 인천 해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 사령관 등 2만여 명의 인파 속에 발사된 로켓. 특히 3단 로켓 1기는 육안으로 단분리까지 확인됐고 101초간 비행했습니다.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로켓의 궤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텔레메트리, 그러니까 송수신 장치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로켓 개발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4.19와 5.16 등 정치적 격동 속에 정부 주도 로켓 개발의 꿈은 사그라듭니다. 대신 인하공대를 중심으로 민간의 연구개발은 계속됐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11기의 다단 로켓 발사가 이뤄졌고 고체 추진제를 직접 개발하는 등 새로운 도전도 거듭됩니다. 발사 장소까지 가는데 이 차편이 없어가지고 집차로 타고 갔는데 1단계를 갖다 제 무릎에다가 얹어놓고 갔어요.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35mm 카메라와 함께 실험용지를 로켓에 실어 중력에 따른 심전도 변화도 측정했습니다. 1950년대 말 시작된 로켓 개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